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너무나 빨리빨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빨리만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달리다가 어느 날 문득 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엉뚱한 방향에 와 있었구나, 내가 억울한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목표 설정, 방향 설정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테니까요. 자, 오늘도요, 우리 제대로 방향 설정하고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부터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새로운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도 누구? 인칭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칭 대명사라는 게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일단은 대명사니까 대신해서 사용하는 명사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I, you, he, she, 또 it, they 이런 것들을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 혹은 사물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 이것을 인칭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자, 주된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it's래, they's래 혹은 히슬레, 네이슬레라고 해서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바, 지칭하는 바, 그 명사를 명확하게 찾아서 그 명사가 단수면 it, 그 명사가 복수면 they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리키는 바를 찾아라 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지시대명사 that과 those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우리 이제 이것 저것 이렇게 가리키는 말을 지시대명사라고 하는데, 역시 지시대명사도 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 those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인을 가리킬 때 those를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that과 those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뒤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요, 전치사 구의 수식을 받는다라든지, 혹은 ing pp와 같은 분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정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여러분, 부정대명사라는 것은 가리키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명사가 부정대명사라고 했습니다. 부정대명사 중에 대표격이 누구였어요? 원이었었죠.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는 단수인 명사를 받을 때 사용을 하고요. 복수인 명사를 받을 때는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ones를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얘도 일반인을 가리킬 때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인을 지칭할 수 있고요. 또 앞뒤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관사가 올 수도 있고요. pretty one,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수식어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부정대명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 계속 보면서 부정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93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부터 읽어봤더니 모르는 단어 있어요. abundant란 단어. 이거는 풍부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풍부합니다. 자, 아이디어는 참 많다는 얘기예요. A highly creative person. 높아요, 창의적이에요 이러지 말고 high 뒤에 ly를 붙였을 때에는 매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매우 창의적인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will have a couple of good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커플은 몇 명이 있어야 커플이 돼요? 두 명. 그래서 a couple of라고 하면 두어 개 뭐 이런 뜻이거든요. 두어 개의 좋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Before he or she finishes breakfast. 아침 식사를 끝내기도 전에요. 이런 이야기고 아침 식사 끝내기도 전에 두어 개의 좋은 뭐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거네요. 자 일단 ideas 복수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뭘 써야 되겠습니까? 아 요걸 써야 되겠구나. once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직도 쌤 원 뒤에 어떻게 s가 붙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대명사인 원의 복수형이 once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어서 쭉 해석을 해보죠. Ideas are abundant.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A highly creative person will have a couple of good ones.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은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두어 개를 낼 수도 있어요. Before he or she finishes breakfast. 아침 식사를 끝내기도 전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어떤 내용에서 나온 문장이었냐면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 많았는데 저 이런 상품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실제로 몇 년 뒤에 그게 상품으로 나온 걸 보고 아 내가 저 생각 먼저 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널린 게 아이디어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아이디어를 누가 잘 체계를 세워서 실행을 해내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아이디어 자체보다는 이렇게 실행력, 추진력, 계획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걸 강조한 그런 지문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94번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요, 우리 한 그 부정대명사 중에서 few라는 아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얘는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요, few는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아, 적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수를 가리킬 때 few라는 걸 사용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 few는 이렇게 대명사로도 쓸 수 있고요. 또 한정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정사 이야기 했었는데 기억나요? 명사를 이렇게 딱 한정해주면 그게 한정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few는 혼자 서 있을 수도 있고 명사를 한정하는 역할도 할 수 있구나. 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few도 봤을 거고요. 또 a few라는 것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few는요, 거의 없는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정처럼 해석을 하시고 a few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있는, 그러니까 있다라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때 a few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친구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몇 명 있어요. 이렇게 있다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면 a few friends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친구가 있긴 있는데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자, 이렇게 없다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면 few friends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조금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쌤, 근데요, 이렇게 적은 수를 나타낼 때 little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이 little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서 있을 수도 있고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little도 마찬가지로 어를 붙이면 긍정적인 뉘앙스, 어를 떼버리면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a little water, 그러면 물이 좀 있어, 이런 의미고요. little water, 그러면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시피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한다고요. 자, 근데 쌤, 둘이 그럼 의미도 같은데 왜 이렇게 종류가 두 개예요? 왜냐하면 한정할 수 있는 명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few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는 명사를 한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little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를 한정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깊은 고민이 시작되죠. 하,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 그 종류별로 다 암기해야 되죠. 아니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셀 수 있다면 few든 a few든 한 개는 아니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해도 한 개보다는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복수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명사가 복수형이다. s나 es가 붙었다. 그러면 뭐를 선택하고? few나 a few를 선택하고 뒤에 s가 없네. 단수형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little, a little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문제를 통해서 쭉 입증이 될 겁니다. 일단은 94번 문장부터 한번 봅시다.
컴플레인트가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 아, 쌤, 불평.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little로 바꿀래요. 이렇게 풀지 말라고요. 자, 컴플레인트 뒤에 뭐가 붙었어요? S가 붙었어요. 복수형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는 셀 수 있는 것으로 취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little이 아니라 few를 쓴 건 잘했고요. 앞에 어가 없으니까 해석은 어떻게? 거의 불만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부정의 초점을 맞춰 해석을 하자고요. 앞에서부터 갑시다. After that, 그 일이 있은 후에 there were very few complaints. 거의 불만이 없었어요. 자, 누구로부터? From the people in the building.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어볼까요? After that, 그 이후에 there were very few complaints from the people in the building.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불평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5번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effort, 노력이라는 단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이란 말 뒤에 s가 안 붙었네. 그럼 얘는 어떤 거예요? 아, 셀 수 없는 명사구나. 그래서 여기 앞에 뭘 쓴 겁니까? little을 쓴 거고요. little 앞에 뭐가 없어요? 어가 없죠, 어가. 어가 없다는 이야기는 얘를 뭐처럼 해석하는 겁니까? 부정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with little effort라고 하면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You may think,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moving, 이거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공부할 건데 동명사라고 하고요.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moving이니까 이사가는 것도 moving이거든요. moving a short distance, 아주 짧은 거리를 이사하는 것, 여기가 이제 주어네요. 이것이 is so easy that, 이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 이미 친숙하게 알고 있죠. so that, 너무 뭐 해서 뭐 하다 이겁니다. 너무나 쉬워서 that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떻게? in no time. in no time은 뭐 곧, 시간을 크게 들이지 않고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with little effort, 노력도 거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가까운 거리를, 아주 가까운 거리를 이사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한 건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좀 옮겨봐야지, 굳이 뭐 이삿짐 서비스 센터에 그런 도움을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짧은 거리를 이사가든 긴 거리를 이사를 가든 결국 다 한번 챙겼다가 풀어야 되는 일은 똑같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자연스럽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You may think that,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Moving a short distance, 짧은 거리를 이사하는 것, 그것이 is so easy, 너무나 쉬워서 you can do it in no time with little effort, 노력도 거의 들이지 않고 당장에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96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both와 each를 묶어놨어요. both는 우리 알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이건 둘 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each는요, 각각 이런 뜻인데요. each 같은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 이미 중학교 때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또 both, each랑 같이 묶여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either라는 거예요. either는요, either A or B, 그래서 A랑 B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니까 either 뒤에는 단수가 오겠어요? 복수가 오겠어요? 단수가 오겠네요. 아까 each도 단수 취급한다 그랬고 either 뒤에도 단수가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both는 어때요? 얘는 둘 다니까 복수명사랑 같이 쓰여야 되겠네. 맞아요. 복수명사를 대신할 때 써야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The lens is related to the human eye. 그 렌즈라는 것이요, 인간의 눈과 be related to, 원래 related라고 하면 관련이 된 뭐 이런 뜻이니 인간의 눈과 연관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점이 비슷하냐 하면 뭐 카메라 렌즈가 됐건 인간의 눈이 됐건 간에 둘 다 are damaged, 이 손상을 입는다라는 점이죠. 자, 무엇에 의해서요? By directly peering at the light. 여러분, peer at 이라고 하면 이렇게 탁 쳐다보는 거, 응시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빛을 직접적으로 응시함으로써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카메라 렌즈도 이렇게 직접 빛을 딱 이렇게 향하게 하면 상할 수 있나 봐요. 자, 어찌됐건 간에 뒤에 R를 사용했고요. 내용상도 카메라 렌즈와 인간의 눈 둘 다잖아요. 아, 복수일 때는 both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both 해주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해석해 볼게요. The lens is related to the human eye. 렌즈는요, 인간의 눈과 비슷합니다. Both, 둘 다 are damaged by directly peering at the light. 빛을 직접적으로 봄으로써 선 손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7번 한번 볼까요? 97번. 바로 뭐. 얘는 사실 읽을 필요도 없이 0.0001초 만에 답 찾았죠. 왜 그래요? 아까 both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둘 다니까 복수인 명사를 대신하거나 아니면 명사를 한정해줄 때에는 복수 명사를 한정해줘야 돼요.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side,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네. 그러니까 both를 쓸 수가 없어요. either를 써야 되겠습니다. either의 의미는 뭐였죠? 둘 중 하나라는 의미였죠.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This issue. 자, 이 문제의 쟁점은요. Has no one right answer. 딱 하나의 올바른 답,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With the same facts. 똑같은 사실들을 가지고도 reasonable people. reasonable이라고 하면 뭐 합리적인 이런 뜻이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might argue 주장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둘 중에 어떤 쪽이 됐던지 간에 그쪽에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찬 반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뭐 똑같은 사실들을 가지고 찬성 쪽에서도 내가 논쟁을 펼칠 수 있고요. 반대 쪽에서도 논쟁을 펼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해봅시다. This issue has no one right answer. 이러한 쟁점 문제는 하나의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With the same facts,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reasonable people,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might argue on either side, 그 양쪽 어느 쪽에서든지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97번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사실 뭐 both, either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정말 고마운 거죠. 우리 한눈에 딱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many와 much를 구별하는 문제를 풀어볼 텐데 와, 이거 중1 교과서에 나오는 역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냐면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를 한정하고 그리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를 한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막 암기할 필요 없이 눈으로 어떻게 해요? S가 붙었으면 아 얘는 셀 수 있어서 복수 취급을 했나 보다. S가 없으면 아 얘는 셀 수가 없어서 복수 취급을 할 수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가 혼자 서서 사용될 수도 있죠. 부정 대명사로. 그런 경우에도 어때요? 역시 many는 셀 수 있는 말을 받고 much는 셀 수 없는 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요. many, much 하고 뒤에 바로 전치사구가 나온 걸 봐선 얘가 지금 혼자서 있죠. 그럼 얘의 정체는 뭐? 얘의 정체는 부정 대명사인 거죠. of the assessment. 그 assessment가 평가입니다. 평가의 상당 부분이요. 이랬어요. 평가란 말에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자, 그 뒤에 또 동사로 가보세요. 동사에 갔더니 has focused라고 해서 단수 동사를 썼잖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아, 이거 단수 취급을 하고 있나 보다. many는 뭔데? 복수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써야 되는 겁니까? much를 써야 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Much of the assessment. 그 평가의 상당 부분이. 근데 무엇에 대한 평가냐면 of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어린이의 cognitive라는 것은 인지의 이런 뜻입니다. 어린이 인지 발달에 대한 평가의 상당 부분이요. has focused on 초점을 딱 맞춰왔다고요. 어디에? Two symbolic domains. 도메인이 영역이에요. 두 개의 상징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그게 뭔데요? 언어와 수학이라는 두 개의 상징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뭔가 평가하면은 이제 제일 많이 봤던 게 산수, 수학 평가, 그 다음에 언어 평가였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영어를 우리말로 옮겨놔도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서라도 꼭 그 무슨 의미인지를 내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cognitive란 단어입니다. 인지의 이랬죠? 여러분 인지가 무슨 뜻인지 우리말로 아세요? 우리말로도 모르는데 영어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인지라는 거는 정보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내가 저장을 했다가 다시 꺼내 쓰고 하는 요 모든 과정을 다 인지라고 해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우리 이런 거 지각,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장해 두는 거, 기억이죠. 그리고 다시 꺼내는 거, 뭐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꺼내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지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이걸 인지작용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cognitive란 단어를 보면 딱 그게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이어서 해석을 해봅시다. Much of the assessment of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대한 평가 중에 상당 부분이 has focused on two symbolic domains, 두 개의 상징적인 영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와 수학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문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99번입니다. 제가 아까 단수, 복수,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푸세요 라는 말이 아니었으면 이게 좀 황당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봤더니 these first라고 해서 first란 말에 복수가 붙었어요. first는 첫 번째인데 첫 번째가 복수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어쨌든 답을 찾아봅시다. 자, 그럼 뭐예요? 어쨌든 간에 복수를 쓰였다는 얘기는 셀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many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many of these first for you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first에 s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 하는 경험들이란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first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앞에서부터 읽어봅시다.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저널리즘 프로그램인데요. At our college. 우리 대학의 저널리즘 프로그램이 was a source. 이게 원천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의 원천입니까? Of many of these first for you.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많은 처음 하는 경험들의 원천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널리즘 프로그램에 딱 이제 등록을 하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터뷰도 해보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보기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사도 써보고 이게 다 first죠. 처음 하는 경험들의 원천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We know that the journalism program at our college was a source of many of these first for you.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저널리즘 프로그램이 당신에게 이러한 처음의 경험들의 상당수의 원천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9번 문장도 같이 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 100번부터가, 그죠? 중학교 때부터 이거를 이제 틈만 나면 설명을 들었던 건 같은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챙겨두세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끝나거든요. 이 정관사 the의 정체예요. 이 the라는 말은 언제 붙이냐면 정말 콕 집어서 딱 정해져 있을 때 그때 the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the other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남은 것들 중에서 뭐예요? 뭔지 딱 집을 수 있을 때 그때 쓰는 게 the other예요. 그러면 the others는 뭐예요? 이번에는 집을 수 있는 게 여러 개긴 하죠. 뭐 예를 들면 세 개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그 세 개가 뭔지 콕 집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the others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nother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another는요, on에다가 other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another는요, 이거는 하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태생적으로 복수명사랑 같이 쓰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얘는 하나에서 출발한 건데. 그래서 another는 복수명사랑 같이 쓰이지 못하고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막연한 다른 하나란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another, 막연한 다른 하나.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가게에 갔는데요. 딱 신발이 지금 두 켤레 남아 있어요. 근데 아우 이거 빨간 거 말고 그
나머지 하나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신발은 이제 짝이니까 좀 계산하기 힘드네. 자, 가방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가방이 있는데 딱 두 개가 남았어요. 빨간 가방, 파란 가방. 근데 빨간 가방 말고요.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요? 파란 가방밖에 안 남았죠. 꼭 집어 말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The other가 되는 겁니다. 자, 가방이 세 개였어요. 빨간 가방, 파란 가방, 초록 가방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빨간 거 말고요. 그러면 남은 게 뻔하죠. 파란 거랑 초록 거 꼭 집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땐 뭐가 되는 겁니까? The others가 되는 거예요. 자, 점원분께서 빨간 가방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 가게에 다른 게 뭐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얘는 싫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뭐 좀 더 보여주세요. 다른 가방 좀 보여주세요. 이럴 때에는 another bag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요? 막연한 다른 하나. 뭐 나머지 뭐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럴 때 another를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슬 그림으로 표현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슬이 세 개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첫 번째 구슬은 뭐고? 이건 이제 처음에 하나니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둘 중에서 뭐가 될지 모르지만 너. 이렇게 막연한 다른 하나일 때 우리 뭐라 그랬어요? Another.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하고 놨더니 얘는 딱 남았잖아요. 얘는 얘 이렇게 찝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는 뭘 써야 되겠습니까? 얘는 the other를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사실은 구슬이 네 개였지롱.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딱 남아있는 게 마지막 두 개라고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The others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제가 막 정말 목소리 높여 설명했는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The system is most successful. 그 시스템은 most successful이니까 가장 성공적입니다. 자, 어떨 때 가장 성공적이냐면 when you and a second person both. 여러분과 두 번째 사람이 둘 다,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둘 다가 want, 원할 때. 자, what은 아직 안 배웠지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알고 있죠. What has.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할 때. 지금 두 명 중에서 나 빼면 누군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뭐 써야 돼요? 아, the other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할 때예요. 근데 언제 원해요? At the same moment니까 같은 순간에. In time. 시간상으로 같은 순간에요. 자, 사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문장이었냐면 물물 교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물 교환이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저 사람이 원해야 되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원해야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원하는 마음도 동시에 딱 가지고 있어야 그 순간 딱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이렇게 표현한 문장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system is most successful. 그 시스템은 가장 성공적입니다. When you and a second person both want what the other has. 당신과 그 두 번째 사람이 둘 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할 때예요. 그것도 at the same moment in time. 시간상으로 같은 순간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문장만 해결하면 어려웠던 부정대명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자, 우리 이번엔 101번 문장 한번 볼까요? Passenger 이랬어요. Passenger는 승객입니다. 앞에서부터 읽어봅시다. When he went on board, go on board가 뭐냐면 승선하는 거, 배에 이렇게 타는 걸 이야기해요. 그가 승선했을 때 he found, 그는 알게 되었어요. 뭐를 알게 됐냐면 또 다른 passenger, 승객이 was to share the cabin with him. 캐빈이라는 거는 그 배에 있는 방, 이걸 뭐라 그러죠? 선실이라고 하죠. 자신과 선실을 나누어 쓰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둘 중에 뭘 쓸까요? 봤더니 passenger에 뭐가 없어요. S가 안 붙었네.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another가 단수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Another passenger.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석해 봅시다. When he went on board. 그가 승선을 했을 때 he found. 그는 알게 되었어요. Another passenger. 또 다른 승객이 was to share the cabin with him. 자신과 함께 그 선실을 갖다가 나누어 쓰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02번 봅시다.
자, 102번을 봤더니요. spaces 이랬어요. space가 뭐 우주란 뜻도 있지만 공간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공간들, 어? s가 붙었네. 그럼 누구는 같이 못 써요? another는 아까 전에 단수랑만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other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형용사 파트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이거 뭔데? where? 아, 관계부사다. 관계부사절은 괄호 열고 꾸며주듯이 해석해야지. 그렇죠. Natural light. Natural light은 자연적인 빛이니까 자연채광이에요. 자연채광이 may not be desirable. Desirable이라고 하면 바람직한 이런 뜻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장소들은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포함해요? Entertainment spaces, 오락공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오락공간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뭐냐면 콘서트홀이나 극장 같은 그런 오락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고 콘서트는 밤에도 많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콘서트 공간을 자연채광을 주로 이용했다. 그건 참 부적절하죠. 밤에 콘서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연채광이 이렇게 부적절한 상황도 있다. 이제 이런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붙여서 해석해 볼게요. Other spaces where natural light may not be desirable. 자연채광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장소들은 include entertainment spaces, 오락공간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콘서트홀과 극장 같은 것이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부정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부정대명사에 대한 이야기 어떤 부분 기억나십니까? 그쵸? 우리 이 few라든지 그리고 little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one과 another와 the other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또 many와 much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제가 이건 이제 나중에 따로 정리를 다시 안 드립니다. 지금 다 익혀두셔야 돼요. 자, 얘와 얘의 차이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한정한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어가 붙었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어가 붙었으면 긍정의 뉘앙스로 해석을 하고 어가 없으면 부정의 뉘앙스로 해석을 한다라는 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은 그냥 하나를 가리킬 때, another는 막연한 다른 하나를 가리킬 때, the other는 꼭 정해진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하나 참고로 알아둘 것은 이 another는 on과 other가 결합한 거기 때문에 on, 아 단수, 그래서 단수 명사랑 결합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many랑 much도 마찬가지예요. many, much 혼자 서서 부정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명사랑 만나서 한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를,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를 한정한다. 셀 수 있고 없고는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글의 복수형으로 쓰였으면 셀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까지 여러분이 다 소화하셨으면 이제 이게 다예요. 부정대명사는 여러분 수능 보는 날까지 더 새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우리 잠깐 노래 듣고 와서요 남은 내용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I'll gather up my past and make some sense at last. This is the moment when all I've done, all of the dreaming, scheming and screaming become one. This is the day, see it sparkle and shine. When all I've lived for becomes mine. 네, 노래 참 좋죠. This is the moment라는 그 유명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더 감동적이에요.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날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왔다. This is the day.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까 Just see it shine. 그냥 이것이 멋지게 찬란하게 빛나는 걸 봐라 라는 그런 그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능 보는 날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떨리고 무섭겠지만 내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왔어. 내가 오늘 누구보다도 찬란히 빛나는 걸 세상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남은 개념은요.
재귀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이 재귀대명사라는 건 재귀,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뭐가 뭐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어의 동작이 주어에게 다시 돌아갈 때 쓰는 겁니다. 일단은 뭐 어렵지만 그렇구나 이해하시고 주로 self나 selves가 붙은 것들이 재귀대명사예요. myself, yourself, himself 이런 것들 혹은 yourselves, themselves 이런 것들이 바로 재귀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주어의 동작이 주어니까 일단 동작을 행한 건데 그게 다시 돌아왔어요. 자 행위의 대상이 된 거죠. 행위의 대상은 목적어 아닙니까, 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풀면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 재귀대명사를 써라라는 겁니까? 그래요. 잘 봤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He loves her. 자 이렇게 되면 그의 사랑이 누구를 향한 겁니까? 그의 사랑이 그에게로 그녀에게로 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뒤에를 her 대신에 himself를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He loves himself. 자 그러면 그의 사랑이 다시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나에게로. 그래서 그와 자기가 사랑한 대상이 지금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뭐를 사용한다라는 겁니까? 이럴 때 재귀대명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고백을 하자면 그냥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보다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내면. 자, 그러면 쌤 어떡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밑에 이건가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준동사의 목적어가 같을 때 사용한다. 준동사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동사가 딱 등장을 하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 동사가 됐던 준동사가 됐던 얘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를 찾으세요. 자 이게 뭐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누가 그 동작을 받는지를 찾으세요.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동일인이면 재귀대명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직 제 말이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이제 예문을 봐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03번을 먼저 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읽어보니까 Though he tried to ignore their troubles. Try to, S다 이겁니다. Ignore는요. 이게 무시하는 거고요. Trouble은 이제 여러 가지 곤란한 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그가 그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점들을 무시하려고 애를 썼지만 Paul soon found, 곧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find는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알게 되다 이거거든요. 자신이 caring for the family, 그 가족을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 몰라, 저 사람들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할래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기가 그들을 돌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found, 깨달았다라는 게 Paul이고요. 그 가족을 돌본 건 누굽니까? 가족을 돌본 것도 Paul, 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사람이네요. 주어와 목적어가 그래서 뭘 쓴 거예요? himself를 사용한 겁니다. 자, 붙여서 다시 해석을 해보죠. Though he tried to ignore their troubles. 그는 그들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Paul soon found himself caring for the family. Paul은 곧 자기 자신이 그 가족을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104번 볼까요? You don't have to be Shakespeare. 자, 여러분이 셰익스피어가 될 필요는 없어요. 셰익스피어는 정말 위대한 대문호잖아요. 그렇게 뭐 대단한 대작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you do need to know, need to know,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앞에 붙은 두는 뭐예요? 나중에 강조편에 다시 배우겠지만 동사 앞에 두를 쓰면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 강조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알아야 해요. How to express,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표현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표현을 하는 주체는 you고요. 여러분이 그 표현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대상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글로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아, 주어와 이 express의 목적어가 같네요. 그래서 뭘 썼어요? yourself를 쓴 거고요. 잘한 거죠. properly는 적절이란 뜻이고 in written form은 글의 형태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You don't have to be. 자, 여러분이 정말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you do need to know how to express yourself properly in written form. 여러분은요.
글의 형태로 properly,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진짜로 정말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번 잘 소화하셨죠? 자, 이제 105번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 확 어려워져요. 자, 일단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ging이라는 거는 나이가 먹어가는 거니까 노화예요. 노화는 결과입니다. 자, 무엇의 결과냐면 of the gradual failure. gradual이 점차적인이죠? 점차적인 실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잘 못하게 된 결과가 노화래요. 자, 뭐를 실패하느냐 하면 of the body's cells and organs. cell은 세포고 organ은 기관이거든요. 신체의 세포와 기관들이 뭐 하는 거에 실패해요? replace and repair. 대체를 하거나 고치는 것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뭐를 고치는 거에 실패하면 제가 나이가 드는 걸까요? 세포가 자기 자신을 수리를 못하고 그냥 망가진 채로 있으면 나이가 드는 거겠죠. 아, 쌤, 지금 이 repair and replace and repair의 주체가 이 앞에 있는 세포와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조직이 고치고자 하는 대상이 역시 또 세포와 조직입니다. 주어랑 대상이 되는 목적어랑 같군요. 이럴 때 뭐를 쓰는 겁니까? 아, 이럴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 이유가, 쌤, 뭔 소리예요? 문장의 주어는 노화잖아요. 노화가 이게 아니니까 이거 틀렸죠.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누구를 기준으로? 여기 앞에 있는 요 말을 기준으로 누가 이걸 하느냐?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이거는 사실은 지금 막 시작 문법 공부, 구문 공부를 처음 시작한 친구들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5번부터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일단은 이해합시다. 1단계. 자, 그 대신 뭔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Aging is a result of the gradual failure. 노화라는 것은 점차적인 실패의 결과입니다. 뭐가 뭐 하는데 실패했을까요? Of the body's cells and organs. 신체에 있는 세포와 기관이 to replace and repair themselves. 자기들 스스로를 갖다가 교체하고 고치는 데에 점차적으로 실패한 것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뭐 어렸을 때에는요. 저 요즘 약간 그런 거 느껴요. 이 팔에다가 막 고무줄 이렇게 꽉 끼고 있다가 이렇게 빼면 금방 이렇게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요즘 반나절을 막 돌아다녀도 그대로 고무줄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회복을 못 시키는 거죠. 세포와 조직들이. 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106번 가봅시다. Performers니까 여기서는 이제 연주자들이겠네요. 연주자들은요. 표현을 합니다. Not only but also 혹은 not only but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라는 이야기죠. Not only through the sound of their instruments. Instrument가 악기거든요. 그들의 악기의 소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with their bodies. 그들의 신체, 몸을 가지고 누구를 표현하는 거겠어요? 연주자가 자기의 몸으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지 남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 쌤, 얘랑 얘랑 같은 사람이에요. themselves를 골라야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풀면 맞는 거예요. 자, 붙여볼까요? 연주자들은요, express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Not only through the sound of their instruments, 악기의 소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자신들의 신체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막 피아니스트들 연주할 때 보면 얌전히 손가락만 움직이지 않죠. 막 이렇게 하면서 얼굴 표정도 풍부하게 사용하고 이게 다 이제 표현의 일환이라는 이야기였고요. 107번 문장 끝으로 볼게요. 자, 얘는 봤더니 many people feared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이 문장은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난이도 별 10개. 그래서 혼자임으로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 정말 숨은 내공 실력자입니다. 긴장 단단히 하고 보세요. 일단 단어부터가 엄청 어려워요. immoral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immoral인데 앞에 이미 붙었으니까 도덕적이지 못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ake advantage of는 이용하답니다. 그 다음에 lengthy는 뭐냐면 긴. term은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요, 기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대통령이나 이렇게 일하는 기간을 우리 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긴 임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permanently라고 하면 이건 영구적으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장원에서 나 파마했어, 파마했어. 그게 이제 permanent에서 온 건데 permanent, 영구적인 게 왜 그래요? 얘는 머리를 감아도 컬이 어디 가질 않고 그대로 영구적으로 남아있잖아요. 아, 거기에서 온 겁니다. 영구적으로. 인스톨은 우리 컴퓨터 할 때 많이 봤죠. 인스톨 하시겠습니까? 설치하다 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 딱 설치시키는 거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취임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in office의 이 office는요, 사무실이 아니고요, 정말 그 자리를 말해요. 여기선 대통령직,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재직 중이다 라고 하죠. 그걸 in offic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벌써 단어만도 거의 다 모르는 단어였던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볼게요. Many people feared,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That an immoral president, 그 부도덕한 대통령이 would take advantage of, 이용할까봐 걱정을 했어요. 뭐를 이용하냐면 a lengthy term, 그 긴 임기를 갖다가 이용할까봐 걱정을 했어요. 자, 뭐 하는데 긴 임기를 이용하나요? To permanently install, 영구적으로 취임을 시키는 거예요. In office, 그 자리에다가. 자, 그럼 대통령이, 부도덕한 대통령이요, 자기의 임기를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누구를 그 자리에 두려고 하겠어요? 자기 자신. 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영구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두려고 했던 게 아니겠죠. 우리 재선, 3선, 4선, 10선, 막 100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 지금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취임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이군요. 프레지던트와 힘셉 같은 사람이네요. 이럴 때 뭘 쓴다고요? 재귀대명사를 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어렵다. 자, 이어서 해석해 봅시다. Many people feared.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That an immoral president would take advantage of a lengthy term. 부도덕한 대통령이 긴 임기를 이용할까 봐서요. 뭐 하는데요? To permanently install himself in office. 자기 자신을 영구적으로 그 대통령직에 재임시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어가 취한 동작이 다시 주어에게 돌아오는 재귀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기본적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 사용한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요. 정말 명사, 레알 명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대명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은 얘는 진짜 명사가 아니고 다른 데서 태어났는데 명사 노릇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얘는 제가 개념 설명이랑 예문 딱 하나만 들어드리고 나머지는 숙제로 낼 거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애가 동명사입니다. 얘는 이름부터가 출생이 뭐예요? 동사한테서 태어난 거예요. 동사한테서 태어났는데 살짝 변신을 했어요. 어떻게? 뒤에 ing를 붙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 노릇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명사 노릇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동사한테서 태어났으면서 명사 노릇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뭐 어쨌든 명사예요. 명사 노릇을 하니까 우리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다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씩 공부하자고요. 일단은 뭐부터?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주어는 우리 은느니가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ing가 붙었으니까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말로 딱 보기에도 것은 것이라고 해석된 거 보면 단수 복수, 아, 얘는 단수 취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제 단수로 취급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8번 문장만 한번 적용 삼아서 우리 풀어봅시다. 아, 쌤, 얘가 동사지요. 그렇지. 여기가 주어 자리인데 명사가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동사에서 태어났지만 ing를 붙여서 동명사네요. 맞아요. 것은이라고 해석한댔죠? calculate이 계산하다니까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alculating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그런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 In large countries. 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Not an easy job.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거순이니까 분명히 단수 취급한다는데 are 쓴 건 잘못했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아, is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적용해서 나머지 문장들은 잘 풀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간단하게 오늘의 숙제 내드리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의 숙제는요,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102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장 잘 해석해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So